나는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중학교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소나무 뽑으면 예수님 만난다고 그래서 소나무 붙들고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펄쩍펄쩍 뛰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아쉽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제 삶이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금 편해졌습니다. 20대 때 하고 싶었던 것 원없이 하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1986년 11월 29일 날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대학들은 수업을 하지 않았고요. 매일 데모로 최루탄 가스로 온 나라가 힘들 때였습니다. 진짜 군인이 되기 전에 훈련받는 곳을 훈련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증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평으로 간 훈련병들은 육군으로 차출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전투 경찰이 되었습니다. 말처럼 데모하는 사람들과 전투하는 경찰입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훈련소 첫 주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두 번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뭐 예수를 안 믿었지만 목사들이니까 매주 예배는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예배 드릴 때 뭐 딴 생각하는 거죠. 찬송 건송으로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주시면 아, 오늘은 이런 것 갖고 설교하시겠구나, 뻔한 이야기 하시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배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투경찰이 아니고 꼭 육군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 잘 안 믿었지만 목사인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엄마 기억해 주셔서 꼭 저를 좀 육군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나 정말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얘기는 안 들어주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원래 군대 종교 행사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많은 군인들이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갈 때 초코파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뭐 할까요? 졸죠. 그래서 군대에서 부르는 이 찬양팀의 찬양은 느린 곡이 없습니다. 다 박수를 군대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도록 합니다. 잠을 못 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찬양팀이 한두 곡 굉장히 빠른 곡을 부른 다음에 그 훈련병들이 처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런지 찬양 가운데 위로가 되는 찬양을 앞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울기 시작했고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왔던 훈련병들은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었을까요?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전에 어른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날 지켜주시지 하면서 우는 거를 전혀 이해 못했는데 이제 그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전투경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 가사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왔던 교회 나가지 않던 친구도 웁니다. 제가 훈련소에 들어갈 때 제 친구들은 다 서울에서 데모하다가 끌려간 애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전투경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불렀던 그 찬양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위로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다윗의 72개의 시편이 시편 전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마지막 시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이 내용이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옆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헛짚어서 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깨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꼭 무게가 있는 무거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짐입니다. 이 어깨에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이 비굴한 자는 성격적으로 비굴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짐을 그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족이 굶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어깨의 짐.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짐을 짓고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비굴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지 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다 맞추러 주는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저희 화요일날 국률 사역을 하는데요, 국률 사역을 하면 이쪽 교회 문을 다 닫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박스를 다 준비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시간은 대략 4시 반에서 5시입니다. 그러면요, 저쪽부터 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더워요? 몇 시부터 기다리시냐면 12시부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해요. 저기 그늘도 없어요. 12시부터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략 4-5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분들 대부분 다 어머니들이세요. 할머니들이세요. 그 쫙볕에서부터 앉아있는데도 그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박스 받겠다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받아서 전달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벗어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가끔 도망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엘리샤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이 목사님이 잘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이렇게 도닥거리는 일을 잘 하셨어요. 어느 날 그 교회 한 성도가 큰 슬픔을 당했어요. 대략 30마일이 넘는 거리에 있는 그 여성도의 집을 가서 목사님이 위로하십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 그 짐을 예수님에게 아뢰십시오. 근데도 이 성도님이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때 그분에게 특별히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답이 그거밖에 없어서, 성도님, 그래도 예수님에게 아뢰십시오.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런데 계속 권면을 하니까 이분이 맨 마지막에 그래야 되겠지요. 내가 예수님에게 아뢰야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그 여성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 나오는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본인이 선포한 그 소리가 계속 맴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어야지, 예수님께 아뢰어야지, 예수님께 아뢰어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께 아뢰면 참 좋은데, 그 짐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참 좋은데 왜 그러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저렇게 가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파할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는데도 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을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 마음을 시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온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맡으시네. 내 모든 짐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에선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더 많이 들으십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힘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참 힘듭니다. 실직을 당했을 때도 힘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제일 힘들 때는 끼니를 걱정할 때입니다. 이거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나만 굶는 것이 아니고 자녀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전쟁 여군이, 전쟁 영웅이 힘겹게 늘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냥 도망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만큼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제사장만 먹는 거,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 떡은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되게 맛없는 건데 다윗이 그거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안식일 날 배가 고프니까 밀을 까서 먹었습니다. 밀을 까서 먹는 게 뭐 맛있겠어요. 그거 갖고 12일 걸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먹은 거 기억 못하느냐. 다윗이요,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옛날 이야기할 때 꿀꿀이 죽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 때 꿀꿀이 죽 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의 형제는 5남매입니다. 근데 모두 다 식성이 좋습니다. 입이 짧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누나가 좀 입이 좀 짧아진 것 같긴 한데 자랄 때는 모두 다 식성이 좋았습니다. 그 식성이 좋은데 저희 어머니는 라면을 끓이시면 라면이 늘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은 꼬들꼬들해야 맛있어요. 그죠? 왜 남의 집에 가서 라면을 먹으면 맛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다 풀어진 라면을 주실까? 그것은 7명 식구가 먹는 라면을 늘 5개를 끓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로 7명이 먹으려니까 라면이 늘 풀어져야만 했습니다. 얘기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 슬픈 줄 아세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웠구나 생각하면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두 차례 아주 큰 축복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돼지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에다가 그냥 빨간 고추장을 막 비비는 거예요. 많이 사갖고 막 비벼서 다른 건 넣지 않고 그거 갖고 그냥 막 이렇게 불에 굽는 거예요. 돼지불백이라고 그래요. 돼지불고기. 그거를 1년에 한 번 먹을 때는 일곱 식구가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개를 한 번 드는 순간 한 번의 기회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다섯 식구가 다섯 형제가 고개를 안 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 엄마도 고개를 안 드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입으로 먹으면서 씹으면서 한 손은 빨리 고기로 가야 돼. 그래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참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옛날 그때 먹었던 그 느낌, 그 느낌은 잘 안 나는 것일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미국의 민낯을 보게 됐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2000년도에 미국 와서 미국에 큰 빚을 졌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저한테는 고마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막내가 태어났는데 그때 정말 사는 거 어려웠습니다. 정부에서 위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지금도 하는 건데 이 저소득 또 아이 태어났는데 아이에게 제대로 못 먹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시리얼도 받고요, 달걀도 받고 우유도 받고 치즈도 받고 푸드스탬프도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로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감격이 그때 있었어요. 그 집사람이랑 가서 푸드스탬프 내밀고 뭐 사오고 위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달걀이랑 받아오면 그거 먹던 기억이 이렇게 생생한 거예요. 모든 눈이 주를 앙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안 바라보아도 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먹는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로 꼭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어 먹을 것이 남아 돌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남아도는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은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넉넉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혼자 욕심을 부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데 여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 속 안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나도 모르는 대충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편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을 받은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은 정말로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받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부탁을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못된 짓만 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본인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구했던 가장 간절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했던 거 뭐 이런 거 감히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딱 하나, 그 간절함,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문득 병자들이 길거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그 옛날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면 안 됐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시는 곳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져요. 조용히 하라고. 너희들 재수없다고, 여기 나타나지 말라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들이 착해요? 이 사람들은 안 착해. 날 때부터 소경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대. 근데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줄을 모르니까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동쪽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쪽이 없으면 어떡하지? 바로 몸을 서쪽으로 돌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뒤로 돌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비기 고백했던 이 소리들은 그들이 착해서 외쳤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느껴졌던 그것,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과 이들이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간절함이 달랐어요. 간절함.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과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늘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생각으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르며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모두 본인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섯 번 언급합니다. 그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에 나타난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조용히 고개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8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죄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마치 내 새끼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인천아 고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 죄인의 그 고통하며 아파하며 소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고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언급한 저의 첫 군대 생활 시작할 때 드렸던 기도. 목사의 아들인데 예수 안 믿었지만 그때 저의 기도는 정말로 진실했고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참 뻔뻔하다. 여태까지 나 찾지도 않다가 힘드니까 지금에야 찾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를 전투경찰이 아닌 육군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너는 계속 전투경찰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투경찰이 되었기 때문에 88 서울올림픽 때 주경기장에 들어가는 5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내내 거의 저는 주경기장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주경기장에는 대표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들 이렇게 무감각한 얼굴로 보시면요. 좀 힘들어요. 제가 전투경찰로 들어가서 거기서 행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들, 뭐 좀 여유로우나 안 여유로우나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면 안에는 분명히 그게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대충 믿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매주 찬양을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진짜 우리 안에서 그 얘기하고 싶은 그것에 대한 왜 간절함이 우리한테 이렇게 없죠? 그를 들어줄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간구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그 간절함이 그렇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거 주님 아시죠? 그 간절함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